여러분, 저는 지금 저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고장났던 카메라를 찾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현역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서비스 센터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일단 찾고 와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회현역 쪽인데 여기서 지금부터 10,000원의 행복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여기서 저녁을 해결하고 만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은행에서 지금 10,000원을 뽑았거든요. 이거 가지고 한번 여기서 저녁을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기에 그 정겨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시절 그립다. 내가 중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 큰애 빠졌을 때 맨날 뭐 왜 그렇게 그랬나. 아이고 세월 지나고 나니까 뭐야? 영상 좀 찍어보세요. 그래 명품 오리지널 학과. 아, 색소폰 불어야 된다니까. 색소폰 불어야 돼. 옛날 싫다는 놈들이 있어갖고 색소폰으로. 그것도 시끄럽다고? 응 시끄럽다고. 배 아픈 놈들 있다. 뭐가 제일 놈들. 맛있어요? 그 고추. 아 그거요? 고추 약간 칼칼한데 맛있어요. 아 네 그럼 그거 얼마예요? 2,000만 원입니다. 아 2,000만 원. 10,000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36년 전에 100원일 때는 네. 돈 주고도 강남에 택시 타고 돼서 먹던 거예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네.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네. 정말로 참말로 맛이 깊은 맛이 있을 거예요. 네. 진짜 깊은 맛이 그냥 그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저기 생선하고 궁합이 잘 맞는 와사비 간장으로 같이 먹어도 아. 그 맛이 색깔이 거기다 이제 초고추장을 먹으면 또 해먹는 맛도 약간 나면서 이제 입맛에 맞춰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매운 거 싫은 사람은 케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먹어요. 예 앉아서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얘는 그 단무지 네. 디저트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Hello, how are you? For your ordinary food, a delicious fish cake. Hello?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는 거.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맛있네요. 야, 어묵, 진짜 유명한 어묵.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오리지널. 집에 가면 아파서 이 출구에 애들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맛있죠? 네. 진짜 깊은 맛이 있을 거예요. 그냥 쌈밥이 지금 핫바들은 이걸 공장에서 반죽, 우리 텔레비 나온 데는 공장에서 다 반죽을 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죽은 이제 거의 없을 거야. 반죽은 신용만 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좀 지금 우리 텔레비 나온 데는 백화점, 지하철역, 마트, 시장 없는 데가 없을 정도 많을 거야. 근데 먹어보면 다녀오시다. 우리 거 먹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도. 안녕하세요. 好吃. 아, 진짜 好吃. 지금 현재 2,000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8,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뭐 먹을지 좀 골라보고 그 다음에 후식까지 좀 먹어볼 생각입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요? 싸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안에 소스 넣듯이 맛있어요. 아, 네. 떡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저 식혜는 얼마예요? 2,000원씩이세요. 아, 식혜도 그러면 한 잔 드릴까요? 네. 아, 네. 스파이시 소스 있어요. 아, 네. 어서오세요. 멋있습니다. 여기 놔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좀 거기 가게에서 먹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좀 먹을 때를 찾아가지고 이동하고 있어요. 야채 호떡인데 가장 잘 나간대요. 그리고 식혜도 한 잔 구매했어요. 어디서 먹어야 되니? 아, 여기서 좀 편하게 먹어야겠어요. 좀 쭈구리 같죠? 근데 겁나 맛있어요 지금. 아, 식혜 미쳤다. 아직도 아직도 4,500원이 남았어요. 4,500원. 식사 대용이니까 야채로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뭔가 요리 먹는 느낌이 드네. 오늘 너무 관종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유튜브 하니까 이런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럼 여자친구한테 전화해볼까요, 한번? 아, 전화. 승미야. 아. 어디야? 나 롯데타운? 나 지금 남대문에서 어. 만원의 행복 혼자 찍고 있었어. 아. 맛있었어, 그래서. 아니면 뭐 중간에 만나던데. 강남에서 만나도 강남. 잠깐만. 찾아보고 알려줘. 바로 알려줄 수 있어, 잠깐만. 30분 강남에서 이따 만나기로 했고요. 일단은 여기서 만원 행복을 마저 다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식을 달려야겠어요. 후식으로 넘어가야겠어요. 가봅시다. 지금 생각보다 그 남대문 시장 쪽 아까 갔던 곳에는 먹을 게 메뉴가 좀 한정적이어가지고 다른 먹을 거를 후식으로 찾으러 왔어요. 아까 먹은 핫바랑 야채 호떡만으로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걸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너무 덥고 좀 끈적끈적해가지고
좀 쾌적한 곳으로 찾아 들어왔는데 여기 진짜 넓어요. 좋은 것 같아요. 빵 하나랑 뭔가 마실 거를 4,5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강남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돈, 남은 돈, 남은 돈.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게 딱 4,500원이에요. 이게 코코넛 빵이에요. 코코넛 향이 뭐 가득한 어떤 빵이었는데 이게 1,200원이고 호두 단팥빵 이게 1,800원, 그래서 3,000원이고 이게 수제 크림이 들어간 거 이거 1,500원. 그래서 4,500원 딱. 근데 마실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만원 행복의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했고 아까 먹다 남은 이 식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좀 아쉬운 거는 오늘 밥을 못 먹었다는 거. 처음에 먹은 거는 핫밥, 그것도 밀가루 들어간 거고, 호떡, 호떡도 밀가루, 이것도 밀가루. 좀 아쉽긴 하다. 근데 맛있다. 여기 너무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지금 봐봐요. 이 넓은 곳에 지금 저 혼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도 제 영상에 건축에 대한 거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답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때는 물어보시는 거 그대로 다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말 그대로 바로 소통이 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 영상들을 보시고 건축 진로에 있어서 학교라든가 직장 뭐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았는데 댓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답변을 친절하게 드렸어요. 근데 영상으로 한번 찍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컨텐츠로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토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원의 행복은 이렇게 좀 마칠 계획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역인데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랑 포함해서 여자친구 포함해가지고 저희 누나랑 누나 남자친구까지 같이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만나면은 오늘은 이제 연휴 시작하는 밤이니까 연휴가 시작되는 밤이니까 같이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저 지금 음악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도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설레는 느낌? 안녕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